어디가 크게 달라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인상이 환해졌다. 저는 진짜 200% 만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만 나이를 하든 안 하든 빼박 30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20대 때보다 조금 더 이목구비도 정돈이 되고 저한테 더 잘 맞는 화장법을 찾기도 한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요즘 컨디션이 가장 좋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뭉독자들도 저랑 보는 눈이 비슷한 건지 언니 진짜 얼굴에 물이 올랐다. 옛날보다 이 얼굴 라인이 많이 정리되신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좀 종종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예뻐지고 더 인상도 좋아지고 잘 갖춰진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몽독자들에게 늘 중요해요 라고 말했던 관리 방법들도 있을 테고 새롭게 추가된 방법들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눈밑지방 재배치예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짜 너무 큰 여드름이 났다, 압출이 꼭 필요하다 이럴 때 외에는 피부과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피부과 시술, 그리고 큰 수술 이런 것도 약간은 조금 무서워서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이 눈밑지방 재배치는 또 그것들과는 약간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우리 몽독자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눈밑패임이 살짝 있고 눈밑지방이 이렇게 블룩하게 나와 있던 편이었어요.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피곤해 보이고 좀 퀭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퀭함과 피곤함이 주는 특유의 그 부정적인 인상이 너무너무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를 딱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200% 만족을 했습니다.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측면에서 봐도 여기 눈밑이 울룩불룩하다거나 패인 현상이 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요 밑에가 굉장히 깔끔하게 빤빤해졌어요. 그래서 저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어디가 크게 달라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인상이 환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요 눈밑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많이, 불필요하게 많이 이제 화장을 하곤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너무 편하고 화장도 얇아지니까 더 맑고 깨끗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체적인 이 이미지, 인상을 더 좋게 만들어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준 게 이 눈밑 지방을 빼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몽독자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콜라겐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콜라겐을 마시기도 하고요. 콜라겐 팩을 붙이기도 하고 콜라겐 세럼이나 앰플을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탄력만으로 보면 20대가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만큼 조금 지식이 부족하기도 했고 관리를 완전 소홀히 했던 거죠. 그래서 아 뭐 20대 뭐 굳이 이렇게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써야 되나? 하고 저는 그냥 뭐 수분 보충, 보습 관리 요 정도만 해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얼리 안티에이징을 난 시작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라겐을 마시고 관리를 해주기 시작한 게 한 2년이 안 됐는데 그 2년 사이에 저는 진짜 제 피부에 정말 리즈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건 오니스트의 트리플 콜라겐이에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얼굴 예뻐지는 법이라는 영상에도 콜라겐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이 콜라겐이요, 마실 때는 아 이거 효과가 있나?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확실히 얘를 안 먹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특히 저 같은 극건성들은 광채가 싹 미묘하게 다 죽어버리면서 그 제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속건조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콜라겐이 중요하구나 하고 저는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죠? 저는 마스크팩 처돌이잖아요.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5회 정도는 마스크팩을 붙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번 이상이 거의 다 콜라겐 팩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메디엔서의 포화 콜라겐 팩이 저랑 가장 잘 맞고 제가 느꼈을 때 제 피부가 느끼는 비포 애프터가 가장 큰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팩들을 써봤는데 콜라겐 팩을 딱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대로 홈케어의 레벨이 하나 올라갔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제일 좋은 게 모공. 원래 얼굴에 그 탱탱함, 탄력을 잃기 시작하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이 모공 처짐이에요. 근데 모공 처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 나이가 약간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건 나이를 떠나서 20대 초반 분들도 콜라겐팩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주일에 한 번 피부과 가서 몇십만 원 쓰는 것보다 5일 동안 콜라겐팩 한다? 저는 그게 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콜라겐 세럼인데, 그리고 저는 일주일 한 두 번 정도는 메디큐브에서 나오는 콜라겐 세럼이 있거든요. 그거를 얼굴에 좀 전체적으로 도포해주고 부스터힐러로 이렇게 비벼서 흡수를 시켜줘요. 너무 그 탱탱함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콜라겐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면서 아주 피부에 그득그득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과 손, 그리고 여기 눈가 주름 관리인데요. 제가 이거는 진짜 초창기 영상 때부터 제가 여러분 목과 손까지 꼭 같이 해주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10대 후반부터 저희 엄마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관리를 아무리 하고 돈을 아무리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위가 바로 이 목과 손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때부터 뭐 엄청난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발랐던 토너, 로션, 크림 있죠. 그거를 그냥 항상 목에도 발라주고 그냥 손에도 발라주고 선크림도 항상 목과 손 다 바르곤 했어요. 근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뭐 해봤자 한 30초 정도만 추가하면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나는 너무 잘 까먹게 된다. 그냥 아예 제품 하나를 딱 두고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스틱 제품 있죠. 앰플앤의 이거는 멀티밤인데 이런 멀티밤은 작업방,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런 작업방에 두고 오랫동안 모니터 볼 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쭉쭉 그어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 진짜 몇 초 안 걸리거든요. 눈가 쓱, 목 쓱, 손 쓱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발라주자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사실 손 같은 경우엔 제 나이가 이렇게 손주름이 많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저는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친구들과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부터 갖고 왔던 이 습관이 쭉 유지가 돼서 그런 건지 저는 정말 목주름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과 손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해주고 저는 눈에는 아이패치를 자주 붙이곤 합니다. 근데 눈 밑주름 그거 그냥 쿠션이나 파데로 가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 잔주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쿠션이 빨리 끼게 되고 섀도우도 끼게 되고 여기 눈 밑에 올렸던 펄들이 자글자글하게 이 주름 사이로 끼면서 그렇게 텁텁해 보이고 안 예뻐 보일 수 없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는 이 눈가 주름만큼은 정말 두 배로 세 배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괄사와 경락의 중요성인데요. 근데 이 괄사와 경락을 꾸준히 시작해준 다음부터 진짜 그 2% 정도 아쉬웠던 얼굴형, 얼굴 라인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선 경락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관리의 날 브이로그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렸는데 저는 경락을 한 1, 2주에 한 번씩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 데콜테부터 승모, 어깨를 싹 마사지를 해주고 두피랑 이런 얼굴 외곽 라인이죠.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는 데라 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피부가 너무 얇고 민감하기도 한데 게다가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미친 듯이 누르고 꽉꽉 손으로 문대면 저는 너무 얼굴이 붉어지고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관이 좀 좁고 작고 그런 거에 비해서 광대가 살짝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 광대 좀 부셔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옛날보다 그 뾰족했던 인상과 뾰족했던 얼굴 라인이 확실히 부드럽게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았던 시술보다 오히려 이렇게 경락을 좀 꾸준히 받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괄사. 괄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괄사가 이 작업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제 안방 화장대에도 있는데요. 그냥 TV 보면서 그냥 손 놀고 있잖아요. 어차피 손 놀고 있을 거 여기 옆에 막 측두근 풀어주고 두피 다 마사지 해주고 이런데 어깨 슬슬 풀어주면서 TV 보면 그냥 그걸로 괄사 마사지 끝이에요. 근데 저는 괄사를 얼굴에 직접적으로 거의 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너무 잘 붉어지기도 하고 그냥 트러블도 잘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바깥 라인
요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거 덤이고요. 그 다음에 승모근 올라오는 거 정말 많이 완화되고 이 어깨 라인, 상체 라인이 정말 예뻐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승모 내리는 방법, 이 어깨 높이 내리는 방법이 괄사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우리 몽독자들 꼭꼭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자세인데요. 아, 얘 또 뻔한 소리 하네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나서 진짜 이거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저희 아빠가 맨날 저를 너 왜 이렇게 고릴라같이 걷냐?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고릴라라는 별명이 있던 게 아니고 괜히 목 디스크가 걸린 게 아니었어요. 항상 등이 약간 이렇게 굽어서 이러고 다니고 핸드폰 할 때도 맨날 등 굽어서 이러고 하고 목 쭉 빼고 거북목하고 살던 시절이 몇십 년이 됐겠죠. 근데 이게 그게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뭔가 오른손이 저릿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니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요즘에 진짜 바른 자세로 앉아있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한번 이렇게 딱 아프고 아 곧은 자세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 자세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자세도 중요하지만요. 앉아있을 때 딱 곧게 아주 꼿꼿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입었는데도 되게 맵시가 있어 보이고 아우라가 딱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빵 하고 느낀 게 아 이게 건강과도 물론 직결되지만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 아우라를 만드는데 엄청 중요한 요소구나를 이제서야 저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에게 정말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저처럼 목 디스크 걸리시지 말고 허리 디스크 걸리지 말고 우리 예쁜 자세, 곧은 자세로 항상 당당하게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상이 좋아진 이유, 좀 전체적으로 뭔가 너 예뻐졌는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머릿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른 자세랑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머릿결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1인이었어요. 사실 저는 머릿결은 조금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워낙에 태어나기를 반곱슬로 태어났고요. 머리숱도 많아. 그리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습기 많은 여름이 너무 싫었던 게 머리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이그리드라는 별명을 갖고 살기도 했는데 그만큼 워낙에 안 좋은 머릿결을 갖고도 이미 머릿결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라는 심산으로 탈색, 염색, 파마, 매직, 그냥 와장차?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물론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었던 건지 빠르게 알 수는 있었지만 제 머릿결은 그냥 사망했던 거죠. 근데 또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느낀 게 아, 머릿결이 주는 그 고급스러움, 약간 귀티나 보이는 게 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늦었지만 늦게부터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집에서 좋다는 트리트먼트? 요 정도만 사용을 했지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진 않았거든요. 가끔 샵에 가서 트리트먼트를 저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홈케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피 스크럽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두피 세럼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괄사로 두피 마사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3년 전에 했던 탈색 때문에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머리의 반 정도는 다 손상모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미용실에 가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볼륨 매직으로 약간 부스스함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스스함만 좀 잡아줘도 한결 정돈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찰랑거리는 머릿결은 갖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도 뭐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머릿결 관리도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예뻐 보이게 하는데 아주 큰 몫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관리까지도 싹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래보다 조금 더 관리도 잘 돼 있고 이미 좀 좋아 보일 수 있던 이유들은 요것 요것이다 라고 우리 몽독자들과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방법 중에 한 개도 안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집에서 차근차근 천천히 우리 몽독자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